세미화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수생식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자연정화공원인데요. 입구에는 숙석 진검다리와 한반도 지형의 국사원, 장독 분수대가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장독대가 놓인 작은 언덕 산책길에는 한국 유일의 흑공예 작가인 김명희 씨가 흙으로 빚어낸 작은 조각품들이 정겹게 반겨줍니다. 길다랗게 조성된 세미운 연못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련과 빅토리아 수련이 고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공원은 크게 세미원과 석창원으로 구분되며 세미원에는 100여 종의 수련을 심어놓은 세계 수련원과 수생식물의 환경정화 능력을 실험하고 현상을 교육하는 환경교육 장소, 수련과 연꽃의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실험하는 시험재배단지 등이 있습니다. 면적 20만 7,587제곱미터 규모의 연못 6개를 설치하여 연꽃과 수련, 창포를 심어놓고 6개의 연못을 거쳐간 한강물은 중금속과 부유물질이 거의 제거된 뒤 팔당댐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열대 수련 정원입니다. 항아리 모양의 분수대인 한강청정기후원재단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는 관람대,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기후관측기구인 풍기대 등이 있고요. 크고 작은 연못에는 다양각색의 수련꽃과 빅토리아 연꽃이 피어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신양수 대교 주변은 시원한 그늘과 조격대,
평상 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강가에는 프랑스 화가인 모네의 흔적을 담은 모네 연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물머리 가까이에 위치한 세한정은 주사 김정희 선생께서 유배 생활 중에 제자인 이상적 선생에게 그려준 세한도를 공간에 펼쳐 정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세한정 내에 위치한 송대컨에는 세한도와 함께 주사와 제자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세한정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다짐하는 약속의 정원입니다.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잇는 명물 배다리가 2년 만에 재개통됐습니다. 전통 배 44척을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 상판을 올려 만든 200m 길이 다리인데요. 조선시대 정조가 화성에 있는 사도 세자능으로 행차할 때마다 한강에 설치됐던 것을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미원은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빅토리아 수련문화제를 열고 있는데요. 금, 토, 일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하여 밤에 꽃을 피우는 아름답고 신비스런 빅토리아연을 볼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연은 보통 48시간 동안 꽃을 피우는데요. 첫날은 겉을 감싸고 있던 가신잎이 벗어지며 백옥 같은 흰색의 암꽃으로 피어나 하루를 보냅니다. 이때 요염한 흰 꽃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딱정벌레 등을 유인하여 꽃잎을 오므려 가둔 뒤에 낮 시간을 보내고요. 밤에는 수면 아래로 숨어듭니다. 다음 날은 붉은색의 숯꽃이 되어 물 위로 올라와서 딱정벌레를 풀어준 뒤에 밤을 기다려 마지막 꽃을 피우는데요. 이 과정을 빅토리아연 대관식이라 합니다.